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유시민은 한때 이 야권에서 대권 주자까지 그 이름이 올랐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유시민은 갈수록 그의 발언과 처신을 통해서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하는 비판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진중근 전 동양대 교수, 지금 강원대학교 특임 교수죠. 진중근 교수가 유시민에 대해서 이 60이 지나면 내가 썩는다고 했던 과거의 이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몸소 이 유시민이 자기를 생체 실험하고 있다. 즉 유시민이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유시민이 스스로 내가 썩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자, 이 1959년생인 유시민은 지금 만 63세입니다. 유시민은 지난달 28일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명단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동계에서 논란이 된 인터넷 매체인 민들레를 통해서 박지연 전 민주당의 비대위원장과 그리고 조응천, 검태섭, 박용진, 김혜영 이 네 사람을 가리켜서 조검박해, 그러니까 조응천, 검태섭, 박용진, 김혜영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이름의 첫자를 따서 조검박해, 이 네 사람이 언론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민주당 내부의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안에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진중근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달 30일 밤 CBS 라디오에 유세민 전 이사장이 올렸다는 글을 읽고 충격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는데 사고방식의 조야함과 조악함에 진짜 놀랐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진중근 교수는 예를 들어서 조금 박해는 이재명 대표에게 해가 된다는 말을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발언은 이적 행위라는 주장이다. 자, 이런 국가보안법 논리 아니겠나. 자기가 싸웠던 괴물을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싸웠던 괴물을 닮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유수민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발언은 민주당에 도움이 됐는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까지 민주당이 그 사람 말대로 했다가 정권을 빼앗긴 것 아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시민의 발언이 민주당에 도움이 됐나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유시민이 이런 코치해주고 저런 코치해주고 했다가 정권을 빼앗겼다 하는 겁니다. 자, 진중근 교수는 유시민 전 이사장이 젊은 시절에 60이 지나면 내가 썩는다 하는 흥미로운 의학적 가설을 내세우지 않았나 하면서 의학계에서 지지를 받지 못했는데 이 가설을 입증하려고 몸소 생체 실험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유시민이가 말했다는 60이 지나면 내가 썩는다, 이 말은 지금 유시민이 이런 발언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에 비판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조검박해나 박지연 이런 사람들이 이 더불어민주당에 피가 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거꾸로 이 사람들은 언론의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민주당에 저격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걸로 봐서는 유시민이가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내가 썩고 있는 것 같구나, 이야기를 진중근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지금 퇴장해도 아름답지 않다, 그 퇴장을 준비하라가 아니라 바로 지금 유시민이 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보면서 다시 확신한다, 이제 민주당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30년 이상 기득권을 누려온 586세대는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해야 된다. 역사의 역사 제자이시기도 한 유시민 작가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시민은 지금 있는 말, 없는 말, 포옹나는 말은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이 유시민에 대해서 박지원이가 지금 퇴장을 하는 게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선택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놓고 진중근 교수는 지금 바로 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시민의 이런 발언을 보면 그가 그쪽 진영의 스피커 역할을 한다고 해서 한동안 유시민은 노무현 문재인 정권 시절에서 이렇게 정치에 다시 복귀할 거다, 또는 이 대선 국면에서 과거에 유시민이 다시 대선 국면에 뛰어들 거다 이랬는데, 유시민은 나는 작가로서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작가. 그 이후에 유시민은 이 한동훈 장관에게도 엉터리 같은 소리를 했다가 이 고소당해 가지고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지금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시민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한동훈 장관에 관해서도 이렇게 뭐 자기 유시민과 그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나중에 아닌 걸로 드러났는데, 유시민은 처음에 계속해서 들여봤다 이렇게 하니까 사과하라 했는데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가 버티다가 나중에 사과를 했습니다. 구구절절하게 생각을 잘못했다. 내가 뭐 이런 늦게 해서 그쪽 진영에서 받았던 피해를 생각하면은 뭐 너무나 미안하다. 이렇게 구구절절히 하다가 나중에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 상관없이 고소를 하니까 또 반발을 하면서 자, 그게 그 뜻이 아니었는데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시민은 정말 일관된 행동 태도를 보이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자, 이쪽 내부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진영 안에 지금 이재명과 그 더불어민주당이 너무나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 정말 민주당이 이 해체되어야만 한다. 민주당이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옳은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조금 박해 여기 있는 사람 양심의 소리 일종의 그런 소리에 대해서도 자,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그런 소리를 한다. 이렇게 지적하니까 내가 썩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유시민의 말하자면은 과거에 노무현 때뭐 장관도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이쭉 했던 인물로서 그러니까 이 그쪽 진영의 스피커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본인이 말대로 의용지식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더니 완전히 이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그래서 유시민 글에 충격받아가지고 유시민이 내가 썩어가고 있구나. 사실 지금 이른바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뭔가 잘못되었거나 내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뭔가 이 생각 자체가 아주 거꾸로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유시민이나 그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 진중권 또는 박지연 이런 사람들의 글이 오히려 그들을 자각시키는 글인데 그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지나면 몸소 썩는다. 내가 썩는다 하는 것을 몸소 생체 실험하고 있다. 아주 직격탄을 쏘아버렸습니다. 자, 유시민 그리고 김어준 그쪽 진영에 있는 사람은 또 하나 더 늘었죠. 이제 더 탐사 그리고 장경태 뭐 이런 사람들이 또 김의겸 속속 늘어나면서 이 몰락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꺼번에 몸을 불려가지고, 몸체를 불려가지고 함께 추락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진보 진영이 추락하기 직전에는 반짝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큰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